여수 남해안 일부 지역도 잔치한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꼭 문어가 이렇게 올라왔죠. 낭도 문어가 다른 데 문어보다 좀 부드럽죠. 손님들이 먹어보면 조금 꼬신 맛이 있다 그래요. 생 걸 잡아갖고 와서 삶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버리지 말고 먹으라. 약물이다오. 섬이나 바닷가에서는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아도 맛있는 그게 돌문어가 아닌가 싶어요. 낭도서 태어나고 낭도 살고 뭐 통발을 한 400개 좀 못 갖고 하고 있는데 많이 잡힐 때는 그래도 한번 나가면 한 40kg, 30몇 kg 쏙 잡아요. 한 60마리, 70마리 그 정도 돼요. 이 섬이 그려요. 요 뒷면만 좀 뻘이 좀 그 있지. 나머지는 싹 그리라. 문어가 좀 많아요. 빽빽 돌려서 온 바다가 다 둘러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릇을 잘하니까 문어가 좀 맛이 좀 많이죠. 제가 봤을 때는. 돌문어가 훨씬 더 그 서식 환경 때문에 근육에 이 힘도 좋고 빨판에 힘도 좋고. 씹을 때 느껴지는 그 탄력과 그 돌문어의 이제 씹을수록 느껴지는 감칠맛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돌문어 맛을 아주 좋아들 하시죠. 낭도 문어가 다른 데 문어보다 더 맛있어요.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무슨 고소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색깔도 빨강이 좋고. 대부분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숙회로 많이 먹었지요. 도시에서는 문어를 막 근사한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근데 섬이나 바닷가에서는 그냥 살짝 삶아서 고추장만 있어도 오롯이 문어의 향과 맛을 느낄 수가 있죠.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아도 맛있는 그게 돌문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걸 여러 가지 요리들을 여기 분들은 해서 드시더라고요. 양파트 흠뻑 넣고 뭐 가진 채소들 넣고 그냥 양념을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문어가 있으면 평시에 꼭 그걸 우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죽소리더라고 엄마가. 죽도 약이다 먹어라 그래. 그러면 죽이 빠르게 맛있더라고. 문어 그 자체가 그 귀하기도 하고 어머니 고향식으로서 자식들 왔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손맛 이런 건데 이 낭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 중에 하나예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생으로 많이 안 팔리고 또 말려갖고 이렇게 또 막 연탄 피갖고 이렇게 말리고 또 햇빛에다 말리고 하고 이어서 갖다 팔고 그랬어. 옛날부터 했어요. 우리도 이제 구근 문을 잡아다가 이렇게 몇 마리씩 말려갖고 명절 때 서울 같은 데 이제 안 쪄먹습니까?
그게 맛있어요. 겨울에 우리 아들 오면 이리 쪄. 쪄갖고 딱 짜자자자 자르갖고 오면 초라하게 저 테레비 본 사람 놀고 안전을 먹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오도독 씹히는 그 맛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입안에 감도는 감칠맛이 너무 좋고요. 보양식으로 많이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을 끓이거나 말려서 이렇게 졸여 먹기도 하고 맑게 나오기 때문에 탕국 같은 것도 많이 끓였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드셨던 거죠. 겨울철에 문어를 이렇게 먹고 보양을 하는 보양식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메뉴를 하나를 만들고 한 5, 60개 정도 가게가 이렇게 생겨나고 손님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 6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외갓집 가거나 할머니 집 가면 그 문어를 꼭 숙회로 이렇게 썰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먹기도 했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했으니까 이건 저한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 발상의 이렇게 전개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돌문어 삼합은 이 지역의 갓김치와 해산물 그리고 문어 뭐 이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한 판. 그러니까 해산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육류와 야채류를 곁들이는 건데 이런 서로 다른 감칠맛들이 만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것이 아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9가 되거나 12가 되는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맛이 풍부해지죠. 참 좋았던 것은 갓김치가 들어간다. 그게 모든 걸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괜찮은 거예요. 외지로 팔려가는 것보다 안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건 여행객들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여행객 찾아와서 소비를 해주는 거고 밥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그 섬이나 또는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죠. 빨라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흔한 문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드셔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살짝 익혀서 그냥 먹었을 때 문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죠. 그때 우연찮게 본 이 문어가 엄청 어려운 그 터널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저희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삶을 지탱해 나가게 해주고 문어는 저한테는 사실은 은인입니다.